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아이고 참 산 넘어 산입니다, 박 부장님. 네, 어떻게 끝이 안 보입니까? 어제 엔솔 상상하고 그동안에 정말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졌고요. 근데 뭐 아직 남았습니다. 왜냐면 코스피 200 리밸런싱이 있고요.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좀 우려스럽고 또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엔솔 때문에 우리 시장이 더 많이 이랬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동안에 우려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어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나스닥 1.4% 하락했고 다우가 보합으로 끝났고요. S&P 500이 0.54%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에서 좀 올라서 원화가 1203원까지 올랐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8%까지 올랐습니다.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달러 인덱스는 같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달러 인덱스는 좀 하향 안정화된 편이 있었고요. 국채 수익률은 따라 올라가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장기 금리가 이제 멈춰져 있는 반면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것이 이제 좁혀지는 것 때문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강세 시작을 했습니다. 강세 시작을 했던 이유는 4분기 GDP 성장률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1.9%로 발표가 됐고요. 2022년 연간으로 5.7%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강세를 시작했는데 개별 실적 발표들을 좀 하고 있죠. 요즘에 보면 개별 종목들이 실적 발표 후에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어제 마이너스 11.55% 하락을 했어요. 인텔 실적 발표 후에 7%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제 종목이 시장을 끌어내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끝나고 지금 현재 여기 3.57%라고 끊었는데 한 4% 지금 시간에서 상승을 좀 하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거. 예. 나스닥이 1월에 14.65% 하락했고요. 지난번 월요일날 급락했을 때 반등한 날 그날 저점이 13,094포인트라는 거는 제가 빨간 것으로 써놨는데 잊지 말고 요 기준으로 좀 삼아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할 얘기가 많아서 먼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제 코스피가 3.5% 하락을 해서 2,61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3.7% 849포인트까지 뭐 예상치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예상한 것을 다 깨고 밑으로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기관들이 1.8조 매수했고 기관들이 외국인들 1.6조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1.2조 매수했어요. 이걸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비차입 프로그램 매도가 7,500억이 있었고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고요. 시가가 59만 7천 원, 60만 원 거의 뭐 에서 시작을 했고요. 종가는 50만 5천 원, 시가총액 118조입니다. 어제 거래 대금이 LG 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만 8조 거래 대금이 있었고요. 어제 시장 거래 대금이 20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요즘에 보면 한 10조 전후로 거래가 됐었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로 8조 정도의 거래 대금이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287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583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00만 주를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400만 주를 평균으로 한 50만 원, 51만 원 정도 따지면은 2조 1000억 정도 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조 1000억 정도의 연기금이 LG 엔솔을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의 어제 순매수는 1.2조거든요. 그 얘기는 8000억을 다른 종목을 팔았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를 1760억 팔았고요. LG화학을 630억 팔았고 삼성 SDI 520억 뭐 줄줄이 다 팔았습니다. 뭐 연기금만 그런 게 아니고 국내 기관들이 규모는 작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제는 LG에너지 솔루션은 지수 움직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얘는 멈춰져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8천억 이상의 거의 1조 가까운 연기금만 이런 거니까 다른 국내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종목들을 다 판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팔았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리밸런싱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어제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냈고 이러한 특징은 수급적 왜곡 현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비정상은 곧 정상화된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은 정상화 되는데 정상화 시켜야죠. 네. 이런 그렇죠.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네, 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 밑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패시브 자금들의 기계적 거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그래서 비판적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좀 써왔는데요. 크래프톤 상장했잖아요. 작년 8월인가요? 네. 그날 첫날 연기금이 1161억을 순매수하고 10월 말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수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매수를 했어요. 11월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입니다. 패시브라서 그런 거죠? 패시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얘기가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패시브 자금들이 이 기계적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비난은 하고는 있지만 비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고 전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좀 차근차근히 좀 하면 안 됐을까. 이게 막판까지 가서 그 막판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얘기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저도 답답해서 얼마나 더 나올까. 뭐 리밸런싱이 앞으로 더 있을 네. 거지만 그래서 연기금 투자 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이제 연기금에서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이제 자료들 그런 것들을 어저께 이제 연기금 투자 풀이라는 게 있어요. 풀? 예, 아, 거기에 네. 이제 지금 현재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건 국민연금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섹터에 비중을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봤더니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왜 그런 걸 봤냐면요. 이들이 뭐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냐 이걸 이런 것보다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혹시 얼마나 더 지금 매도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좀 생각을 네. 해봤는데요. 연기금이 지금 920조 정도 하잖아요. 그 중에 한 16% 정도가 국내 주식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160조 정도 되죠. 160조 정도에서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될까? 요거는 그 수치에 거기에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많은 부분이 패시브 자금이겠죠. 그러면 막 70%로 치면 네. 그러면 한 100조 정도가 패시브 자금으로 움직인다고 치고 그러면 LGN 솔루션이 시가총액 비중이 한 지금 이제 5%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총액이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얘기할 때 2,400조 정도 됐었어요. 네, 네. 그때 네. 우리 저기 애플 시총이 3,000조 넘었다고 했을 때 2,400조 되고 우리나라 코스닥이 한 450조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 얼마 전에 2,000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000조 깨졌어요? 네. 2,000조 안에 들어갔습니다. 2,000조가 됐고요. 코스닥은 360조, 370조 돈 지금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도 한 18% 내려가고 네.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따졌을 때 한 5%다 그러면 100조에 5%면 한 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꺼번에 딱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어제 하루에 2조 1,000억을 샀다라는 얘기는 정말 끝까지 있다가 막판에 전부 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든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어제 했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됐었냐라는 건데 또 얼핏 생각해보면 그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패시브 자금들은 지수를 이제 추종해야 되는데 그러니 뭐 끝까지 좀 보고 있다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그냥 멀쩡한 내 주식들도 그동안 괜찮다고 한 주식들도 다 매도를 맞고 때려 맞는 이런 수급적 요인의 왜곡 현상이 참 힘들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1월 시작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입니다. 근데 이번에 1월에 특히 이번 주에 워낙에 얻어 터지고 있어서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뭐 설 명절이라는 생각도 지금 못 하고 지금 왔어요. 네. 명절에 들어가는데 1월 현재 어제까지 우리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코스닥 17.87% 하락을 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외국인들이 1월 14일까지 2조 8천억 정도 순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 1월 17일부터 어제까지 3조 4천억을 매도를 해서 전반적으로 1월에 다시 순매도로 바뀌었어요. 1월에 순매수였기 때문에 저 초에 시작할 때는 좀 기대를 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시 순매도로 바뀌었다. 물론 LG엔솔이 영향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그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인 시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 뉴스와 그리고 약정 기축 그리고 LG엔솔루션 수급 왜곡이 있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쪽 그냥 화면 나중에 보시고 이러이러한 개별 종목들 이슈들 때문에 하여튼 고생이 많았던 1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자 이런 시점에서 한번 또 좀 천천히 한 발 물러서서 보자 시장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합리적 투자 전략 즉 합리적 지표에 의한 합리적 투자 전략 데이터의 근거에서로 봤을 때는 지금 떨어진 게 해석이 좀 안 되고요. 좀 과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런 지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보다는 경험적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차트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우리 한 프로에 나와서 이 차트를 몇 차례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S&P 500의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이요? 네, 연봉입니다. 그 이렇게 막대로 쭉 검은색으로 거는 게 뭐냐면 하락했을 때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락을 했죠. 그리고 2년 상승을 하고 2011년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남유럽 피그스 국가의 디폴트가 있었을 때고요. 3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하락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뭐 하락이라 해봐야 거의 그냥 연봉이라서 그렇고요. 퍼센테이지는 한 10%씩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하락이? 예. 저점이 한 10% 되고요. 좀 잘 안 되네요, 여기 지금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저게 그 꼬리까지 포함해서 10%. 예, 예, 예. 요거는 요거는 한 17% 하락한 거죠. 그렇겠죠. 겁니다. 예, 17% 하락. 근데 저 거예요. 앞에 있는 두 케이스는 예. 그냥 약보합으로 끝난 거죠. 종가 기준으로. 좀 나중에 다시 올라온 거고요.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있는 2018년도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양적 긴축을 한다고 그렇죠.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미중 뭐 무역 분쟁 나오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3년 팬데믹이 있었는데 그건 1년 만에 극복을 했고 3년 급등을 하고 올해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컸구나. 3년.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걸 보여 드리냐면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 우리나라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정말 주식은 내려가는 게 아니야 올라가기만 할 거라는 생각을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근데 시장이 또 급락을 할 때는 이제는 끝났어 하는 쪽으로 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우리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을 좀 판단해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과거에 2년 오르고 1년 조정 보이고 또 한 3년 오르고 1년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 3년은요. 2019년도에 28% 오르고요. 2020년도에 20% 오르고 작년에 27점 그러니까 거의 28% 올랐어요. 와. 이렇게 3년 연속 오른 상태에서 올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기대는 우리는 하진 않고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조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전제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이제 장기 흐름이나 이런 걸 잊고 완전히 이제 시장 끝난 것처럼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게 길게 보면은 이런 흐름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참 미국 시장보다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형적으로 쭉 올라가지 못하고 급락했다 반등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또 올랐다가 급락했다 반등했다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장이 급등할 때 매수를 하면은 꽤 오랜 동안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기 맨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줄을 걸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락했어요. 여기서 2000포인트 위에서 892포인트까지 폭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되돌림에 반등을 해서 잠깐 조정을 보였어요, 옆으로. 그랬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몇 퍼센트 떨어졌냐면요. 2011년도에 26% 하락했습니다.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꽤 오랜 동안 우리 시장은 박스권에 있었어요. 네. 그렇게 있다 2015년도에 좀 흔들렸죠. 그랬다가 다시 2017년도에 대세 상승을 주고
그래서 2018년 1월에 고점을 찍고, 요건 제가 이번 주 내내 숫자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차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할 때예요. 근데 2018년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많이 떨어졌죠. 이게 몇 퍼센트 떨어진 거냐면 17.8% 떨어진 겁니다. 네. 퍼센테이지로 17.8%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반등을 했다 팬데믹을 맞은 거예요. 요번에 팬데믹을 맞고 다시 반등을 한 거, 요거는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다시 상승을 했다가 요번에 급락을 좀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그리고 악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장이 정말 영혼이 떨어질 것처럼, 이제는 절대 못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지금 우리 시장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움직였어요, 계속. 과거에 했던 것처럼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과거에 했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이 만약에 움직여진다면, 뭐, 미래를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면은 이때하고, 우리 그때 외환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급락했다가, 곧바로 회귀했다가, 조정보였다 다시 2차 성장했다가 빠졌다가, 또 박스권 들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 하단에서 반등이 아주 강하게, 이런 것들은 좀 더, 얘기하기 어렵겠지만은, 여기서 반등을 해서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하단에 빠져서 하단에서 박스권이 있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론도 굉장히 많은데, 뭐 제가 이번 주에 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반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뭐 저는 이런 것들도 보통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힘드신 분들, 저랑 하고 뭐 의견이 다르신 분은 어쩔 수 없고, 힘드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선플에서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 친구가 50년을 넘게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올해 작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두 번이나 말렸는데 끝내 안 돼서 계좌를 개설했어요. 해서 사서 지금 이제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작년에는 무조건 주식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주식을 안 하고 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주가가, 어떤 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 주가도 있지만, 정말 형편없이 떨어지는, 자기 가치 대비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일정 그동안에 강세에 있던 종목들은 그나마 좀 하락폭이 작았지만, 체감적으로 좀 모르겠지만, 체감지수는 다르겠지만, 정말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가치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은, 어찌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이론이 공감이 되지 않겠지만,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기다려서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이번 주에는 이제 끝까지 욕 먹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투리 돈까지 이번 주에 좀 샀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드렸냐면은, 제가 사고 꼭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물리더라. 근데 물렸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그 종목들이 올라가서 저한테 플러스 수익률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전반적으로 보고, 너무 이 뉴스에 휘둘리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요 이슈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는 우리가 설입니다. 설이라서 수요일까지 쉬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열리고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나 해외에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 경제 지표들 몇 가지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3일날 금통위 의사록 공개 나오고, 22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계올림픽 시작한다는 뭐 요 정도 있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미국이 아직까지 지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니까, 그건 뭐 여러분도 쉬시고, 저는 뭐 이게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다음 주에 출연을 해서 그동안의 흐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2월 9일 날 MSCI 분기 리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LG 엔솔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걱정이 없었는데, 종목별로 네. 걱정이 있었는데, LG 엔솔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다른 게 또 한번 맞을까봐 이런 걱정이, 우려가 조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16일 날 미국 FNC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분기 리뷰라는 게 거기 포함 종목이랑 그 예, 예. 빠지는 종목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FNC 회의록 공개가 있는데 지난 12월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좀 곤혹스러웠죠. 그래서 이번에도 요거 조금 10월 16일 날 중요한 지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일 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모바일 월드 클래스 콩그레스 있죠.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2월에는 FOMC도 없고 FOMC 회의도 없고요. 그래서 아주 크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1월에 정말 많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엔솔의 수급적 왜곡도 조금 벗어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2월에 지금 1월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것에서는 다소나마 그래도 좀 벗어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전망 가이던스들이 요즘에 이제 연초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1월이다 보니까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나오고 있는데 최근 1개월 전망 평균치로 FN 가이드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컨센서스가 약 5% 정도 하향 조정하고 되고 있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회성 비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조정되고 있다는 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2% 둔화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반도체 제외라는 써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들의 기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네네. 겁니다. 왜 반도체 제외라는 표현을 써있냐면요. 저 이번에 맨 밑에 보면요. 삼성전자의 2022년, 요번에 컨콜에서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 컨콜에서요. 올해 컨센서스가 매출에 306조, 영업이 58조, 지금 요번에 52조 정도 나왔죠. 약.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 쪽의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좀 떨어지고 그래서 반도체 제외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 정도이다. 그리고 전망 하향 종목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팅이 좀 요즘에 각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망 하향 쪽 상향 쪽은 어디냐? 그러면은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있잖아요. 안 좋을 때 그 실수 소비재 좀 오르지 않습니까? 음식료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 그리고 반도체 IT 하드웨어 이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이익이 상향된다. 이런 발표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트렌포스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얘들이 우리 그 반도체 가격 하락한다고 나쁘게 네. 얘기하고 막 폭락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발표 하나를 했네요. 이번에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요. 1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약 8에서 13% 정도로 아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하락폭이 좀 둔화된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PC 제조업체들이 생산이 개선되고 있고 좀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고 확보를 지금 진행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27일 날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25년까지 미국의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생산 양산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이런 발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온 거는 왜 그랬냐면요. 지금 워낙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LG 엔솔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다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관심이 하나도 묻혀버렸어요. 다 묻혀버렸어요. 근데 전부 다들 실적 발표를 한마디로 퉁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발표가 나왔냐면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건 일회성 비용이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수준은 약간 상향해서 발표를 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1월 달 기준으로는 예. 역대급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역시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 아까 근데 차트 보니까 예. 미국 그 나스닥이라든지 S&P는 보니까 예. 2020년 3월 차트하고 비슷하게 나왔네. 그러니까, 그죠? 사실은 근데 음봉의 길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거예요.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내 종목이 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저는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비슷한 감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그런 거야. 3년 급등했고 이번에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뭐 딱 다시 또 조정 뭐 박스권에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은 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뭐 주식시장은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3일 또 그 월화수 쉬고 그러니까 예.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서도 좀 충전을 예. 좀 가족분들하고 알겠습니다. 편히 좀 쉬세요. 주식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아침에 또 건강하게 뵐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병철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